임자, 3프로 TV랑 100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100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100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좀 의상이 어제보다 좀 시원해 보십니다. 저보다 더 시원해 보이시는데? 아, 저는 그 사실은 그 옷을 두고 와서 네. 여기서 양복까지 빌려 입을 수는 없어서 와이셔츠 한 벌을 이제 빌려 입고 오늘의 글로벌 라이브로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보낭칠을 검색하거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부에서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께서, 또 2부는 김수진 연구위원님, 3부는 이제 우리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준비된 컨텐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카님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네. 네, 저는 우리 선임님 정말 또 오랜만에 뵙거든요. 아, 진짜 무슨 일타 강사 같은 느낌 딱 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네. 이 웃으시는 표정에서 네. 이 뭔가 이 라이브에 특화되신 그런 이 화난 미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편하게 해주시는. 예, 맞아요.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네, 목소리 네. 말고 이 전체가 나왔을 네. 때 훨씬 더 이 뭔가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서. 오늘 매니저님, 오늘의 주제는 좀 어떤가요? 아니, 대화 좀 나누고요. 손님님은 우리 슈카님 좀 평소에 아세요? 네,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그 슈카님의 오랜 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글로벌 랩을 진행하기 굉장히 실감이 안 나고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성덕이라고 하죠. 성공한 덕후의 느낌을 지금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슈카님의 팬분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네. 네. 아까 사실 슈카님 오시기 전에 네네. 슈카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멘트를 꼭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니저님이 이제 제가 이걸 좀 진행하게 되니까 긴장하지 말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중국 시장 오늘 굉장히 온기가 도는 하루였고요. 오늘 지수 조금 체크하고 시장 업데이트 조금 드리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오늘 한 0.7% 정도 올라서 지수는 3,550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시장도 1.7% 꽤 많이 오른 하루였고, 홍콩시장만 최근에 그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밀리면서 끝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만 좀 파랗고 이 뭐 중국도 빨갛고 유럽도 좀 빨간 것 같고 이 중국은 좀 파랄 줄 알았는데 이 우리랑 좀 다르게 가는 양상이네요. 네, 사실 중국 시장도 시장 전체로 온기가 돌았던 건 아닌 게 상해종합시장이 지수로는 0.7% 정도 올랐지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전부 다 은봉이었고요. 다만 그 시장을 주도한 섹터가 되고 있는 최근 전기차와 2차전지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주도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심천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심천시장의 시가총액 1인 뭐 닝더스타일 같은 기업들이 신고가 나오면서 5.3% 급등했고요. 그 외 뭐 창신신소재 같은 전기차 분리막 관련 기업들도 5.7% 사상 최고가 나오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고 그 외 기업들은 사실 조금 심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기업, 전기차 화두가 아직도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뭐 CATL도 그렇고 오늘도 뭐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신고가 나왔는데 국내 좀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내와 사실 중국 사이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고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마켓쉐어를 또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대표 기업들은 상대로 약간 위축돼 있고 노이즈도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은 사실 교수님 그 보셨지만 오늘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그 삼성이 서프라이즈를 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샀는데요. 예. 예, 정확하게 빠지더라고요. 어쩜 이게 어쩜 그럴까? 어제 되게 당황하셨거든요. 어? 주가 빠진다고요? 하면서 제가 정확히 어제 샀죠. 어제 샀죠. 어제 사니까 오늘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좀 파란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네. 신기합니다. 근데 중국은 또 빨겠어요. 아, 대단해요.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배터리 관련 주가 달리는 이유가 그 가장 큰 원인 분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수 시장에 대한 전망 때문인가요? 아니면 해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보다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좀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 때문인가요? 우선 최근에 중국 내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좀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은 중국 내에서 전기차, 친환경차의 침투율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뭐 최근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만 상반기에 자동차 신규 판매량이 대략 한 1,400만 대 정도 됐는데 네. 그중에 수소차와 전기차 포함해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110만 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보다는 총 물량 Q가 늘어나고 있고 침투율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굉장히 격한 경쟁에 노출되고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과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로 수요 증가에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쇼티지 이슈 그러니까 창신신소재 같은 기업들은 쇼티지 이슈도 있다 보니까 가격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P와 Q가 같이 올라간 구조가 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기차가 침투율이 높다거나 하는 거를 사실 잘 몸으로 못 느끼겠는데 중국은 굉장히 또 빠르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금융시장도 뭐 전자결제 이런 것도 중국이 빨리 하더니 또 전기차 시장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또 신기하게 또 빨리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나? 중국이 예, 그런 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 의지가 실제 시장에 더 가파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역시도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들을 많이 해왔었고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보다도 그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정책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산업 내에서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뭐 클린 에너지나 반도체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기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고 뭐 전기차 섹터는 기존에 워낙 많은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해놨던 영역이라서 그런 경쟁이 좀 더 앞서가기 위한 정책 입김들이 더 가파르게 작용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나름 가파르게 오른 편인가요? 네,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당할 만한 포인트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어제 오늘 온도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뭐 일반적인 신약 개발사들보다 우리가 보통 CDMO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아니면 CRO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어제 오늘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CDMO 기업이라고 하면 중국을 대표한 기업이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인데 그게 어제 장중에 거의 13%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 이후로 나왔던 게 중국의 국약품 감독관리국에서 새롭게 항암제 임상개발 가이드라인을 좀 엄격하게 하면서 뭐 CDMO 비즈니스 하는 곳들에도 기존의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나 아니면 신규 수주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 나오면서 CDMO 기업들이 급락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어제 하락을 거의 다 만회할 정도로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7% 8% 급등한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과 어제 오늘의 온도차가 굉장히 강했던 게 오늘 또 JP모건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임상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주도 기업들은 마켓쉐어를 더 가져가게 될 거고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CDMO나 CRO 기업들 오히려 선두 기업들은 더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반전이 좀 강하게 나온 하루였고요. 네, 사실 어제 금닥에 좀 위축됐던 분이나 좀 놀랐던 분들께는 네. 오늘 좀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네. 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참 맞추기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도 나왔지만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중국 당국의 규제 이슈가 나와서 힘을 좀 못 써고 있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땠나요? 우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아직은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슈 자체는 최근에 모두들 공히 인지하다시피 디디 추싱 관련 이슈가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중국의 당국의 빅테크 기업들 흔히 인터넷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나 제재는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벤트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5월까지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가 일부 있었고 뭐 알리바바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소폭을 반대로 하고 있던 와중에 디디 추싱 이슈가 이번에 좀 크게 터졌고 실제로 디디 추싱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이미 반독점 규제로 조사가 들어갔다는 루머 시장에 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이 되면서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너무 치명적인 이슈로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7월 4일에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 추싱 앱을 다 삭제하라는 건 굉장히 강한 성격의 규제였고 네. 기존의 반독점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미국 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되면 너무 민감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구분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이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세요? 선임님께서는? 우선 중국 당국의 규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를 지금 당장 발견하기는 좀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시장 우리가 판단할 때 시장이 굉장히 외면받는 시기 우리가 굉장히 좀 추운 시기 겨울이라고 표현하기도 네.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모습이고 또 특히나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온도차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2021년도 상반기로 돌아가 보면 3월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조정받고 가치주가 회복의 힘입은 랠리가 나온다는 논리였는데 네. 하반기가 되면서 실제로 오픈해보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레벨 다운되면서 오히려 성장주 랠리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대표한 기업들 뭐 애플이 됐던 아마존이 됐던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 대부분이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랠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중국의 온도는 굉장히 또 혹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미국의 트렌드를 중국이 어느 정도 이어받았던 걸 감안하면 특히나 더 이상할 정도의 급락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수 타이밍을 그 투자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최근에 혹독하게 내려온 상황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뭐 찰리 멍거나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바텀 피칭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격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반등할 만한 호재가 나오거나 언제 바닥이 확인된다를 예측은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은 조금 높아져 가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또 최근에 좀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상반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10분 중에 그렇죠. 한 8분 다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테이퍼링이다. 금리 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요즘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네. 상반기에 이제 저 역시도 2월부터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할 때 3월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가장 시장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때 이야기에 나온 게 1.5가 되면 부담이 될 거다, 1.7이 되면 부담이 될 거다, 2%가 되면 부담이 될 거다 계속 상단을 높여가면서 시장이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반기 1.7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현재 1.4를 깨고 내려서 1.3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많은 전략가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반기 전략이나 그림을 설계할 때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이 정도로 하락해서 안정화 될 거라 걸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 아까 전 슈카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무력화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예측이 그야말로 금융시장 전반의 컨셉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높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뭐 5월 중순까지로 어느 정도 가치주 랠리가 나오고 성장주 랠리가 일부 성장주들이 상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5월 말 그리고 6월 중순 정도에 관찰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런 배경으로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가 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출신이 채권 담당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채권 매니저를 오래 했었는데 채권하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야, 미국 금리는 빠지고 국내 금리는 이렇게 오르는데 너희들은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냐? 그랬더니 죽을 것 같다. 미국 금리도 오를 줄 알고 네. 뭘 했는데 미국 금리는 빠지고 반대로 미국 금리가 빠지니까 한국 금리도 빠질 거다 생각하고 대응을 했는데 한국 금리는 우리 총재님이 나와서 두 번도 인상할 수 있다. 뭐 이 한마디에 그냥 또 추풍낙엽처럼 쓸리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좀 펼쳐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그렸던 우리의 그림과 다른 것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값보다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어느 정도 하반기 들어서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이슈가 사실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소비의 형태도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바라봤던 시장은 완연한 회복 그리고 가파른 회복을 선반영한 성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낮은 국면에서 정상화의 국면을 통해 가는 건데 그 정상화의 속도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상반기에 과도한 기대는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자체가 과도한 배경에는 상반기 금리 상승의 랠리 자체가 어느 정도 과도했던 것 같고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 구간이 정상화되면서 또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락 추세가 더 가속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반기 고점과 현재 수준의 중간 정도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더 오른다고 전망하셨던 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야 될까요? 제 얘기인데요. 아니, 누가 물어보길래 인플레이션 이런 거 얘기하길래 아니 제가 채권 면제 출신인데 네. 금리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들이 연락이 안 되고 네. 정말 오를 것 같았는데 아 이거 의외로 확실히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국채 금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또 제가 또 최근에 이 시장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큰 기업들이 날마다 오르더라고요. 오 이제 또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쭉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몇몇 기업들이 이미 뭐 신고가고 저 덩치 큰 기업들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역시 금리의 영향을 많이 좀 받았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우선 아까 전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측의 영역이라는 게 금융권의 오랜 경험이지만 시장은 언제나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고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 델타 변이가 나오고 새로운 변이가 나올 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예측과 실제 나타난 값은 변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 부분이 우선은 우리가 상반기 예상한 방향과 전혀 다른 형태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의 논리에 의해서 조정받았던 성장주들 일부들은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내리눌렀던 이슈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에서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두려움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상반기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슈팅이 나오는 금리가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우선 하반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반독점 관련 규제는 아직까지 약간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불안 요소지만 금리 부분은 확실히 성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작년 9월 이후로 상승한 게 거의 없었던 아마존 같은 기업도 어제 사실 거의 4.5% 맞아요. 거의 5% 갖고 슈팅이 나오는 굉장히 랠리가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것들 확실히 네. 네, 시장의 좀 색깔 변화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어제 그 애플 5%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뭐 4%대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뭐 딴 얘기지만 제3전도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계속 3전 얘기. 아 오늘 심적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그리고 애플이나 뭐 아마존 다들 2000조짜리 기업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큰 기업이 뭐 3% 4%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한번 오르면 거의 100조잖아요. 그렇죠. 4%가 움직이면. 맞네. 와 근데 하루에 100조 지식가총액이 움직이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이 큰 기업이라고 너무 주가가 안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됐고 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교수님은 그 테슬라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괜찮으셨습니까? 아 저는 뭐 그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좀 기분은 좋네요. 3전은 예.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아닙니다. 뭐 우리 3전은 기다리면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 하루 이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매니저님 그러면은 중국 빅테크 기업은 완전히 겨울인데 이 미국 빅테크 기업은 겨울일 줄 알았는데 봄을 거쳐서 조금 이제 회복하면서 전고점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양자가 완전히 온도 차이가 벌어졌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영업점에 만난 고객분들 대부분이 사실 이미 알리바바나 바이든 텐센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뭐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대부분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그 현재 시점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사실 현장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릴리가 나오고 인터넷 기업 중심의 릴리가 나오게 되면 그게 국내 시장이나 특히 중국 시장으로도 같이 온기가 전해져서 과거에 아마존 랠리 나오는 구간에서는 텐센트나 바이두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양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중국 전국 그 규제 당국의 규제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DD 투신 관련 이슈가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까 노이즈가 상당히 지속될 상황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많이 내리눌려져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전에도 동일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뜨거운 여름에 진입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네. 거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조금 혹독한 겨울이 되겠지만 겨울 지나고 다가올 봄이나 여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좀 바텀 피싱한 투자자들이 있을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그들이 중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했을 때 기업이 지위 자체가 박탈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이나 뭐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진입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좀 더 쉽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겨울을 매수기로 활용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매수기로 활용하는 투자들에게는 매수기로 활용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아, 네. 사야 될 때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나 모든 종목을 뜨거운 여름에 있는 그러니까 핫한 영역이 있는 종목들만 구성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합리적인 가격에 나의 투자 포지션을 매수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의 전기차 섹터나 뜨거운 영역의 종목들도 당연히 의미 있는 비중으로 있어야겠지만 그 비중을 차익 실현하는 자금을 가지고 겨울의 영역이 있는 인터넷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 들. 네, 자 그래서 맞습니다. 매니저님의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 2월 고점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47%. 네. 알리바바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텐센트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7%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네. 사고 싶은데. 사고 싶으십니까? 아유,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네요.
하락의 추세를 사기에는 사실 하락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 매수한다는 건 추세를 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한 기업들 BAT가 바이두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 있고 나머지 뭐 알리바바 텐센트가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가격적인 어떤 기존의 시장의 과도한 기대, 과도한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던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된 상황이 아닐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격에 굳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려고 고민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매도보다 홀딩이 낫지 않을까 혹은 매수의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조금 네,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선임님 의견과 약간 비슷한데요. 네. 디디 추신 같은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도 한때 잠깐 카카오 택시 말고 그게 뭐 이용을 뭐 택시 운전 그 뭐죠?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그거 뭐 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티맵 택시가 잠깐 반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 디디 추싱의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가 추척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 기반과 연동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중국 정부는 디디 추싱에 강하게 지금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 그런 파급 효과가 약간 옆으로까지 크게 확대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까지도 크게 같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들 회사들은 사실 데이터가 추척돼서 이 회사가 날아가면 그간 거기에 우리가 쌓아놨던 많은 유저들이 남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쪽은 디지추싱하고는 다른 추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 좀 채권 많이 하락한 매니저님. 것 같으니까 네. 이제 하락할 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늘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더 빠지더라도 네. 결국에는 회복하지 않겠냐 이런 개인 투자자로서의 의견인데 전문가로서 아, 그럼요. 저도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선임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저도 박 교수님에게는 거의 아니, 네. 일부러 절 도와주지 네. 마시고 소개 아니면 말려고 3프로 TV 말씀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이제 중국 주식 그 올인 선언하신 거죠?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순간 보다 보니까 저 이렇게 빠진지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네. 20% 빠진 주식이 있습니다. 뭐죠? 무려 9만 6천 원을 찍다가 네. 지금 8만 원 온 주식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20%가 빠졌어요. 지금부터 이제 매수 관점에서 들어오시면 저도 3전 주주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니저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열릴 거고 유럽 시장도 열리는데 유럽과 미국 시황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황 짧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유럽 시장 안정적이고요. 유로스탁스 50 기준 지금 0.4% 정도 오르고 있고 독일 닥스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서 1%요? 네, 유럽 시장 생각보다 강한 모습이고요. 최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관련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고 최근 그 미국 지수 선물에서도 좀 특징적인 게 계속해서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뷰포인트인 것 같고 상반기엔 사실 가치주 랠리가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다우의 상대 랠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였는데 하반기 와서는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성장주의 상대 강세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뭐 기존에 가던 성장주들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교수님 뭐 혹시 아닙니다. 저 계속 머릿속에 아까 바이두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바이두 마이너스 47%에 꽂히셨군요. 예, 순간 제가 놀랐어요.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이제 기업들이 올 테크 기업들이 2월부터 네. 장기간에 걸쳐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요.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 이렇게 많이 빠진 것만 보고 이제 들어간 분들이 보통 저희가 쓰는 단어가 있죠. 뭐죠? 가끔 그 지하실이 있더라. 아, 네, 뭐 그, 교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요한 격언이었네요. 네, 갑자기 잠잠해졌네. 거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유럽 시장이 열리고 유럽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도 열리겠지만 뭐 중국 시장도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최선임님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분 별명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전 볼 때마다 그 별명이 너무 딱 들어맞아서 아나운서. 아, 그거랑 약간 유사한데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본 없는 질문 막 드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답변이 정말 문장 구성력에 완벽하게 딱 정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별명이 최파고예요. 최파고 알파고 말고 최파고.
오, 누가 주신? 여기 우리 저기 3%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난번에는 그 적기 아, 적기랑은 좀 다르네요. 느낌이 최파고 예. 훨씬 낫네요. 훨씬 낫죠. 예, 예. 아 저는 오랜만에 다시 그 최파고에 확 빠져드니까 느낌 확 오네요. 또 아. 근데 이 목소리하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예. 뭐랄까 아나운서가 이거 있는 것 같이 근데 사실은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막 질문 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네. 질문 드리는데 뭐 대본 읽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답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역시. 네, 저도 오늘 3프로 글로벌 라이브가 재편되고 첫 방송이라서 예.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팬으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패널로 느낌보다는 사실 슈카님의 팬으로서 느낌이라 약간 팬미팅 느낌입니다. 네네. 네, 뭐 영광입니다.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하고요. 뭐 언제 또 내일 나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좀 기쁜 소식으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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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 나 데이터 좀 보내줘. 벌써 다 쓰셨어요 아버지? 그럼 저랑 투게더해요. 누구나 4명만 모이면 데이터 무제한이 월 30,000원대 유플러스 투게더 뭉치면 더 할인. 유무선 결합 시 추가 할인 최대 33,000원. 데이터 끊길 일 없는 유플러스 투게더. 이제 귀찮은 데이터 보내기는 그만. 가족과 친구와 모두 투게더. 지금 바로 유플러스 투게더를 검색해보세요.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라이브 2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유튜브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서버가 잠깐 다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가끔 있죠. 저 개인 방송할 때도 가끔 예. 있는데 뭐 정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몇 달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오늘따라 있는 거 봐서는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저희 담당자께서 화들짝 놀라셔서 열심히 올렸네, 예, 땀벌 벌려서 수정을 해서 이제 한 30초만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2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2부에 나오신 분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혹시 구면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김수진 연구위원님은 처음 뵙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제가 취약한 분야를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기대가 만빵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 사실은 이 방송이 켜지기 전에 잠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왜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맞다. 기업들은 맞아요. 좀 약세를 보이는가. 한참 설명해 주시다가 방송이 켜졌으니까 그거 한번 살짝 설명 한번 마저 해주실래요? 네, 우선은 소프트웨어라는 산업이 사실 규모의 경제가 엄청 중요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제품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드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 이제 뭐 저희 윈도우 무한하게 쓰듯이 네. 모두가 쓸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내수만으로는 그 시장을 구현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원래 북미 중심으로 발달한 시장인데 이제 우리가 만약 개발을 하면 정말 시장을 확대하고 싶으면 북미, 중국 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사실 저 제일 첫 번째 이유인 것 그렇구나. 같고요. 아, 이게 그러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좋은 개발자가 나오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지금까지는. 네. 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공장 증설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하죠. 빨리 빨리 만들고 확 늘려갖고 이런 건 잘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은. 그럼요. 특별한 비용 없이도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거에 좀 약했다. 아무래도 네,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리고 그것도 이제 우린 자꾸 불법 어둠의 경로를 좋아해. 잘하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 또 그쪽이 또 민감하시군요. 참나 예, 또.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의 안위를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럼 연구위원님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요즘 시장 네.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살짝 그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하반기에 이 나스닥 시장, 나스닥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업종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자체는 저희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섹터별로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성장할 수 있는 총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하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이 IT 스펜딩이 늘어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T 지출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 뭐 수요와 공급 요인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가장 엔드 유저 단인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IT 스펜딩이라는 지표가 대표적인 예측 지표로 사용이 되어요. 근데 이제 IT 스펜딩이 뭐냐면 기업들, 엔터프라이즈가 IT에 지출하는 돈을 합계한 것이 IT 스펜딩이라는 지표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프트웨어의 최종 소비자인 엔터프라이즈들이 얼마나 IT에 돈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이 영향을 그렇겠네요.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IT 스펜딩이라는 게 저희가 테크놀로지라는 게 먹고 살기 힘들 때 기술에 네.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팬데믹 시점에 사실 IT 스펜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지난해에 -2.2% 역성장을 했고요. IT 지출은 결국은 GDP 성장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IT 지출 도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팬데믹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IT 지출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보통 3에서 4% 사이를 움직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작년에 2.2% 마이너스였으니까 올해는 한 6.6%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원래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한 4월 달쯤에 8.4%로 훅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작년 팬데믹이라는 시점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화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이런 유튜브도 사실 그렇고 네. 뭐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네.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를 더 디지털화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IT 지출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IT 지출이 상반기보다는 우리 이제 팬데믹이 해소가 되는 하반기에 집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들 주가가 좋은 것도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건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의 군집이 네. 어떤 회사인지 대충 샘플로 이런 회사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그리고 어도비 같은 회사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회사를 다니면 저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네. 뭐 워드, 엑셀은 매일매일 쓰시죠. PPT. 그리고 뭐 우리 보면 ERP 아 알죠. 네, 알죠. 그 저희 뭐 맨날 아 저희도 조직생활해봤어요. 네네. ERP. 네. ERP. 네. ERP 같은 거. 네, 교육 규칙 출신입니다. 아 네. 국내에 이제 더존비전 같은 회사가 있죠. 그리고 네. 뭐 우리 HR 솔루션 휴가계 올릴 때도 네. HR 솔루션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건 아니고 그런 네, 정도 게임이 아니라. 예. 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 디지털화가 당겨졌다는 표현을 되게 그렇죠. 많이 썼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개인보다도 기업들은 오히려 더 다들 앱 만들어야 되고 다들 이거를 디지털 전환시켜야 되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요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그 다른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든 건데요. 좀 보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축이 비대면 성격을
비대면 성격이 강한 기업들이 오른쪽에 있고요. 비대면 성격이 약한 애들이 왼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비디오 컨퍼런싱, 메시징 협업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 비디오 컨퍼런싱 아주 잘 아시는 줌이 네. 있죠. 줌이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앱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또 VDI라는 건 우리 재택근무할 때 쓰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 비대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일상으로 회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비대면에 대해 수요가 비대면에 많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원래 지출하려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었었거든요.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섹터들인데 세그먼트인데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CRM이라고 하면 뭐 더 좋은 비전도 하는 그런 고객 관리하는 거. 네. 그리고 HCM이라는 게 HR 솔루션들. 네. 우리 뭐 고용 같은 것도 되게 휴가계 내고 네, 그런 예,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재무 회계 솔루션, 뭐 공급망 관리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투자를 멈췄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본사 문을 열면서 다시 재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피해를 봤던 기업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자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달러가 넘어갈 때 네. 제가 그 미국 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는 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만 깜빡하고 이 빼놓고 못 샀거든요. 네. 구글 그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받쳐져 있는 거죠. 그렇죠.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이제 다 하니까. 다 하니까. 네, 자기들이 다 하니까 사실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CRM 대표 기업이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네, 뭐 서비스나우 이런 기업들이 사실 미국의 나스닥 대장주예요.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그래서 이런 저는 대장주들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다.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와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들 줌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근데 막상 이 재택근무 프로그램이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라서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됐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기업들은 준비가 안 됐었죠. 그래서 이 네. 재택근무를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고 보니까 이 좋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잖아요. 네. 회사 가기 싫고. 그럼요. 근데 이 재택근무 솔루션들이 좀 굉장히 없던 시장이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좀 갖고 있어요.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그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근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싶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게 결국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형태의 근무인데요.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딱 정해서 본사가 월화목은 전원 다 오피스 출근. 수금은 전원 다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20% 인원을 다 재택근무 인원으로 돌리고 대신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 수준에 맞춰서 연봉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합리적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 좋은 사람은 그냥 내 나라에서 일하고 뭐 대신 연봉 좀 줄이고 그럼 회사 입장에선 비용도 줄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근무 형태가 다양하니까 이 재택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같이 한 공간에 없을 때도 근무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렇네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협업 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업 툴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였는데 이제는 회사들이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구비해야 되는 솔루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뭐 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팀스라는 솔루션으로 자기들이 이제 오피스를 대체하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안 쓰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우리가 다른 팀이랑 저희가 같이 코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맨날 메일 보내고 받고 이러는 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동시에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가 얼마나 진행이 됐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예쁜 캘린더 같은 네. 역할을 하는 앱인데 이게 이제 국내는 많이 쓰지 않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넓고 막 지사가 워낙 흩어져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아사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사나. 네. ASANA 네. 아사나라는 아사나. 기업이 있고요. 또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티커가 팀이거든요. TEAM. 예. 그래서 이런 네. 기업들이 주가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우리 연구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요즘 미국에서 대졸이나 이제 석박사들 졸업할 때 리크루팅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리크루팅 할 때 요즘 이제 처음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이 그 선망하는 그 회사들 중에서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이걸 많이 물어본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좋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거나 리크루팅할 때는 재택근무 환경도 구비를 해놓는 게 회사의 맞아요. 경쟁력이 그쵸, 되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협업 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겠네요. 그죠. 그게 네. 회사의 경쟁력이 되죠. 사실 네. 일종의 복지처럼 느껴지고 또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새로 그렇겠죠. 생기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요구에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우리 같은 저 같은 게임 좋아했던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를 이 협업 툴이 발전하다 보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메타버스 시대다. 맞아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 사실은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게임을 가장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죠. 모든 게 게임과 연결이 될 테니까. 이런 협업 툴도 게임하고도 그럼 나중에 약간 그렇게 뭐 가상 공간과도 연관이 될까요? 당연히 그거를 염두하고 있고요. 당연히 AR, VR도 염두하고 네. 있고 사실은 슬랙이라는 그 줌의 경쟁사였는데 지금은 세일즈포스에 인수가 된 업체는 예. 게임에서 시작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메신저를 만들어서 네. 자기들이 쓸 메신저를 만들어서 그걸 업무용으로 전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디지털화는 결국 게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예.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메신저를 네.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사용한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몰랐어요. 사용만 하셨구나. 사용만 했어요. 저는 들어가서 슬랙을 사용하신 건가요? 슬랙 말고 다른 게임에 사용하는 메신저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런 협업 툴 뭐 이런 메타버스 이렇게 되면서 인수가 맞아요. 되더라고 돈도 많이 벌고 게임 쪽에서 많이 시작을 한다고 해요. 네.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 협업 툴 사실 예. 실질적으로 쓰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맞아. 사실 그러네요. 그냥 그러니까, 카톡이나 네. 그러니까 이게 북미 중심으로 이제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북미의 국한에서 사실 성장을 한 상황이라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아직까지도 북미에서도 초기 단계라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사내 전화도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화상 시스템으로 네네. 다 연동 통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바뀔 게 사실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생각해도 인프라. 뭐 하나에서 네. 열까지가 다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위원님 그렇게 돼서 우리가 협업 툴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집에서 재택근무로도 하고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네. 소프트웨어 투자들을 쭉 하면은 그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통 저장되는 데를 클라우드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럼 뭐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제 연 20% 성장은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 20%요?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매일 말씀드리는데 이게 워낙 큰 인프라여서 네. 딱 사실은 스토리지는 아니거든요.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사내에 만들어 지금은 서버를 사내에 우리가 직접 돈 주고 사서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데 이거를 다 그냥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외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수록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럼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그렇겠죠.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여기서 저도 똑같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인데 사실 일부 그 전망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회사 재직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랜선이 몇 개잖아요. 인트라만 까는 랜선이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랜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보안 때문에.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재택근무가 를 하게 되면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보안 산업이고 보안 ETF예요. 네. 왜냐면 뭐 또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종목 얘기해 주신지 알고 작가님 반짝했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하신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네. 보안이 너무 중요하고 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대규모 해킹 사고가 터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엊그제 독립기념일에도 맞아요. 또 이제 한 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해커단이 7천만 달러 그 내놔라. 안 그러면 다 망쳐버리겠다 이렇게 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대응을 테러 수준으로 우리가 하겠다 앞으로. 왜냐면 이게 너무 치명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안이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비전문가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하나만 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다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다른 보안 솔루션들을 써서 저희가 그걸 디테일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PC에 V3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이 각자의 엔드포인트 기기에 깔려 있는 보안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본사에다가 본사 전체의 큰 보안 솔루션 하나, 방화벽만 세우면 되는데 이제 점점 IoT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그렇네. 막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네. 많아지고 그러면 본사에만 보안 솔루션을 세워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하나하나에 다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폰에 V3는 깔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정말 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히 저희 스마트 디바이스에 보안 솔루션 깔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CRWD라 네. 티커인데요.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가피라고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레거시에서도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메가피도. 그리고 뭐 지난주에 상장한 센티널 원이라고 티커가 S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요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사실 지금 이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1등, 2등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기업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보안이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사실 ETF 투자가 사실 전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안이 너무 어렵고 광범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CIBR이라는 ETF도 있고. 그럼 어떤 ETF요? 보안 주만 모아놓은 ETF인가요? 네, 보안 산업. 보안 산업만. 대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ETF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버그라고 BUG라는 ETF는 좀 시총은 작고 성장률이 높은 애들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이제 CIBR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전반적인 보안 산업을 담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더 주목 높은 성장률 기록하는 애들 중심으로 요즘 섹터 ETF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V3나 뭐 이런 없네, 보안 솔루션이 진짜. 뭐 그냥 애플이나 없죠? 삼성에 맡겨놓는 셈이잖아요 현재는. 네. 네. 현재는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기업이 사용하거나 뭐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면은 여기에 다 깔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 시장이 꽤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시장이 더 커질 이슈가 하나 저는 이것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윈도우 11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안드로이드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굉장히 폐쇄적인 기업으로 그렇죠. 유명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 OS 운영체제를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게 이제 윈도우 11이에요. 근데 이제 개방형으로 바꾸는 이유는 옛날에는 MS가 윈도우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OS 자체를 판매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불법한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게 일회성 판매로 끝나는 애였어요. 한 번 사면 CD 네. 한 번 사면 끝. 그리고 보통 불법으로
가까운데. 아니, 저는 아니에요. 네. 저 아니에요. 아니시지만 두 분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두 분 아니었지만 네. 우리는 아니었어요. 아니셨지만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되면서 구독 모델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돈을 네. 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운영체제 하나를 파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무수한 앱을 만들어서 파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체제 게임도 이제 탑재가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윈도우가 요번에 이제 막 그 윈도우 11 발표하면서 되게 오글거리게 말한 게 이제 개발자들 너희는 우리의 히어로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 플랫폼 오픈 플랫폼에서 마음껏 개발을 하리 그리고 대신 우리는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수수료 안 받을게 라고 말을 수수료도 안 받아요? 네 수수료를 대박이다. 안 받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 받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되던데. 네 근데 뭐 이제 한번 말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네. 말을 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네 레비뉴 100% 니네가 다 가져가 대신 우리 플랫폼을 써주라고 우리 이 OS에서 개발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 시장 점유율이 자꾸만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플랫폼으로 모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 운영체제가 폐쇄형일 때 장점이 사실 보안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폐쇄형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 보안이 깔려 있었는데 이렇게 개방형이 되고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다 연동시켜버리면 어느 기기로 사실 데이터가 갈지 그렇네. 모를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엔드포인트 단에서 보안을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보안을 신경 썼다면 이제는 저희가 각자 보안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네요. 핸드폰 같은 거 해킹 당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은행 계좌에서부터 모든 게 다 있는 데다가 네. 여기도 만약에 기업의 정보까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잘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1에서 그 안드로이드가 연동된다는 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일반인들의 경험으로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은 PC 쓰고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랑 iOS 딱 두 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5G가 도입이 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oT 기기가 무수하게 늘어나고요. 또 이 데이터가 오는 위 장소 외부 데이터 센터가 진짜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만약에 제가 윈도우 OS에서 어떤 파일을 보내면 iOS에서 안 열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OS가 다르면 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초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S 운영체제의 경계를 없애야 파일을 보낼 때 이제 자유자재로 더 많은 곳에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를 쓰다가 PC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태블릿 작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연결시켜버려서 우리가 이 기기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게 이제 MS가 추구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계도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더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운영체제 경계를 없앰으로써 확장하려는 게 이 MS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이 뭔가 커질 곳이 앞으로 더 많구나. 네, 맞아요. 뭐 네. IoT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사물에서부터 뭐 스마트폰에서부터 네. 재택근무 툴에서부터 보안에서부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네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이다. 네. 아직도 변화할 게 정말 많다. 저는 연구원님 말씀 딱 듣고 막 큰 기회가 하나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회가 방금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요. 네. 뭔지 이제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을 때는 그 큰 판이 열릴 때 이제 아무 운동장에 뛰어노는 사람 없을 때 그때 먼저 진출하는 기업들 아니면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거든요. 저는 이번에 좋은 이슈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워가네. 바이두 많이 떨어진 것부터 해서. 아니, 지금도 바이두에 관심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일로 옮겨 탔습니다. 전 네, 네. 불법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왜? 예, 여러분 오늘 김수지 연구위원님과 함께하셨는데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가 초기 시장이다. 이 말씀이 좀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좀 사야 되나? 예, 그럼 광고 잠깐 보시고 3부에서 미국 주식 입시다 장우석 공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자제분들에게 주식을 증여해줘야지. 레이더 뚜두둥. 뭐야 주가가 왜 이래 이거. 티레이드 프리미엄 서비스 지분 레이더는 대주주 지분 상속 증여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발빠르게 반영합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시 3%라고 입력해주시는 분들께는 월 29만 7천 원 상당 5가지 프리미엄 투자 정보 서비스를 90일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나도 줘!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국내 주식거래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065%이며 홈페이지 참고.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빈 원더 지누스. 예, 글로벌 라이브 3부. 이번 시간은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뭐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다고. 이 일도 있었지만 기분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홍부장님 아. 네. 오시기 전에 예. 저희가 서버가 터져서 그렇군요. 한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방송이 좀 중단되는 예. 초유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슈카캐슬에 그런 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하다 보면 유튜브 개인 방송할 때 한번 예, 있죠 있었죠. 봤는데요? 저희도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 이유가 그 주가가 올라서였나요? 뭐 그냥 이래저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S&P 500은 이제 8일 만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그 아마존이 거의 상한가의 그러네. 느낌으로 예, 올라가는 바람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예, 아마존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또 시간에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어허.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지난 시간에 그 아마존 CEO 변경에 대해서 맞아.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예, CEO 변경이 어떤 또 다른 추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아마존이 올라가는 거 보고 앤디 제시가 지금 이제 새로운 CEO로 왔고 네. 이제 제프 베이스 형님은 일단은 이제 예, 물러났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간 지금 보면 빅테크 중에서 아마존 애플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못 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은 아마 아마존이 오늘도 강세를 보일 것 같고 애플은 제가 보기에 오늘 내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찍지 않을까 해서 빅테크는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고 오는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워낙 대한민국에서 주린이 분들이 빅테크 플러스 테슬라까지 워낙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기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파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준비된 내용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중국 정부 규제로 바이트댄스 아시죠? 틱톡에 예. 틱톡을 소유한 회사 미국 상장을 포기한다는 예, 그런 소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포기요? 예, 안 하는 거죠. 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으로 가면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상당한 규제가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중국 기업,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모호한 입장에 와 있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 또한 중국 기업, 그러니까 자기네 자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상장했는데 양쪽에서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끝난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딱 끝난 그 그림이 아마존 확 들어와요. 아마존만 4.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색깔이 거의 뭐 정말 형광 녹색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애플도 1.47%가 올라오면서 일단은 상승에 좀 힘을 가하는 모습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0.00% 아십니까? 0.00%?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00%예요. 보합이라는 뜻 아닙니까? 보합인데 0.00%에 앞에 플러스가
붙습니까? 그냥 원래 안 붙어요. 원래 안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러스 0.00%로 네. 이렇게 나올 숫자가 있을까요? 아. 대단하게 거의 딱 멎은 거죠. 멎었다. 예, 아. 어제 종가가 전년과 똑같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글 좀 올랐고요. 엔비디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계속 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무서워서 손이 닿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는데 계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코인 못 캐니까 GPU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신 분도 많았는데 전 정말 또 의외네요. 일단은 뭐 지금의 앞으로 또 모습은 일단 암에 대한 인수의 결정,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니오나 샤오펑, 니오토가 전부 다 그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래픽 칩에서 일단 지금은 다음에는 뭔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걸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미 지금 $1,000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표가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1,000는 어렵겠지만 뭐 한 $90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간다. 그 다음에 일단은 7월 19일, 20일부터는 이제 주식이 쪼개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4분의 1로 분할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어제는 또 에너지가 잘 가다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 종목이 빠졌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금융주가 빠진 것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는 1.3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1.345%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금융주가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데요. 현재 1.345.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2월 이후 최저치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3월 31일 날 1.746을 찍었을 때 이제 1.8도 보고 1.9도 보고 연말 가면 2도 볼 것이라 네. 했는데 오히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연말이 좀 멀었습니다만 1.34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거 의외로 좀 많이 밀리고 있다 네. 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뭐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다음에 오늘 원래 이제 FOMC 의사로 앞두면 보통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미리 전해지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네. 의사록 안에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게 담겨 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얘는 말을 계속 바꿔. 또 그러니까 소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어떤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믿고 지금 이제 국제 순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테크 종목이 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라는 그렇네. 말씀을 드리고 금융주는 반대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앞서서 모건스탠리가 9월이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거로 예상한다 하면서 일단 9월 달에 좀 보자.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9월 달에 한번 조금 덜컹거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건스탠리는 태생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아이비기 예, 때문에 예, 예. 그걸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345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두 분 나오고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장과 가치에 대한 어떤 이런 조합 그다음에 네. 많이 벌어진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그 밸류가 성장을 10% 이상 앞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제 날짜였죠. 역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장이 16.4% 그 다음에 밸류가 14.9%로 성장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초월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게 오랜 기간 2월부터 한 6개월 동안 가치가 앞서가다가 역전당한 건데요. 이 흐름이 쭉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 기간 저는 성장이 좀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테크 쪽에 대한 실적. 근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치가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성장주의 좀 상승이 더 이어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는 사진 찍어갖고 다 놓으시면 나중에 실적 발표할 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0일 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2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7일 날 애플, 28일 날 페이스북, 29일 날 구글 아마존. 거의 7월 달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부 다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잘 나올 걸로 보이지만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게 보는 것들이 뭐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 실적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어떤 기업에 베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장본부장님이 예전에 추천했던 거는 나름 뭐 전 큰 많은 돈은 못 넣었지만 다 골고루 다 거의 다 샀어요. 제가 뭘 얘기했었나요? 뭐 아니 뭐 여기서 또 대놓고 얘기하면 또 좀 그런데 그, 제가 아, 진짜 저는 얘기했죠. 그래서 예. 늘 장본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르사션이 상당히 네. 궁금하긴 한데 예. 제가 아는 분들이 이 대부분 이 금융주의 매수를 하실 때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거니까 아니면 여름 되면은 백신이 퍼지면은 금리가 오를 거니까 금융주가 좋을 거다 이 논리로 정말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금리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주는 일단은 10년물 장기 금리가 빠지면 예대 마진에 대한 이익이 감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은 건 맞는데요. 지금 금융주가 어쨌거나 6월부터는 지금 배당과 자산주 매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쭉 이어지느냐 한다고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가 지금 약간 덜컹거림이 있지만 델타 변이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좀 감소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 약간 주춤할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금융주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탑 50 종목 안에는 금융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없고 하나가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버크셔에스가 하나 있거든요. 네. 버크셔에스가 금융주라고 해서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버핏 형님을 추종하다 보니까 매수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금융주가 상당히 조금 재미없는 주식으로 좀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가져가는 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금융주가 있지만 정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XLF라고 하는 대표 ETF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디디 글로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어제 이제 주가 대부분 하락했죠. 근데 디디 글로벌 때문에 중국의 모든 기업들 중국이라고 하면 다 빠졌습니다. 어제 중국 기업들은 다 빠졌는데요. 자, 말도 안 돼. 그냥 빠진 거죠. 이제 알리바바가 2.82%, 핀티오디오가 5.12%, 진동닷컴이 5.04%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중국 기업들이 어제 순환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한번 중국 당국에서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해외 상장한 기업들이 우리의 정보를 빼간다. 뭐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고 하면서 마치 새 상장한 기업들을 마치 이제 그 정부의 정보를 빼나가는 네. 주범으로 인식하는 그런 듯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간을 가고 있는데 큰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런 거죠. 국가 안보를 때 내세우니까 다 이제 별 말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시중이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언론들이 디디가 잘못했다. 이거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244개인데 이 전체 기업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처럼 가라앉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디디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하락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원래 기술주에 대한 규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업체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또 이런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3월 24일 날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3월 24일은 미국이 SEC에서 이거 그 홍콩과 미국의 동시 상장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국 기업 책임법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만든 법이거든요. 트럼프가 중국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만든 만든 법인데 이게 이제 미국 소송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지만 외부 감사인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 미국 감사 법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기업이 중국한테 회계를 감사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과 외국 정부기관, 그러니까 중국이 소유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옥죄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옥죄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옥죄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규제 강화 때문에 미국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 도대체. 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디디가 다시 한번
4.16%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이걸 여쭤봐야 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디디 같은 회사가 아 뭐 텐센트라고 하자고요. 저런 양쪽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미국 상장했던 걸 퇴퇴퇴 철회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 저기 상장 폐지시킨 다음에 돌 다 환불해 줘야죠. 환불해 주는 거예요? 네, 돌려줘야 되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액면가로 환불해 주는 거 아니면 시가로? 아 액면가라는 거 없고요. 그 그게 시가로 해줘야죠. 오. 액면가로 하면은 그래서 도둑을 그거를 아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서 예전에 저기 그 네. 일론 머스크가 네. 나 이거 테슬라 그냥 네. 그 프라이빗 하겠다 다 상장 폐지시키고 돈 돌려주겠다 그때 400몇 달러 자기 트위터 네. 썼어요 이거 다 돌려주고 끝내겠다 해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SEC로부터 상당한 규제를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중국 기업이 들어온 이유가 뭔가 자본 조달을 해서 들어온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네. 쉽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3월 24일 나왔던 SEC법이 통과된 다음에도 중국 기업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좋아 그렇게 해. 우리는 그 사이에 다 미국 자본 다 빼먹고 나가면 끝이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도 앞제고 옥죄고 있는 판에 중국 자체에서 옥죄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 244개 기업들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가 원래 뉴욕 상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오늘 날짜로 해서 상장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홍콩으로 가겠다라는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뉴욕과 같이 홍콩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지상장? 뉴욕은 포기하고 홍콩으로 가겠다. 홍콩에만 상장하는. 예, 홍콩에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요. 디디가 미국에 상장한 중국의 마지막 기술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줍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어려운 그러니까 굳이 중국 정부의 어떤 눈을 벗어나면서까지 상장을 시킬 기업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 중인 모든 기업들이 다 빼고 있는 서류를 빼고 상장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잘못하면 올해는 정말 큰 어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통한 상장이 거의 안 보일 걸로 그런 예상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바이트댄스는 굉장히 뭐 훌륭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지금 중국이 정부가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하고의 어떤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 정부의 이런 규제가 이미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에 들어와 갖고 여기 좀 물을 흐리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알려주셨어요. 아 미국은 액면가가 없대요. 전 몰랐어요. 파벨리요 액면가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네. 어차피 진짜 정해야죠. 네 정해야 되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때 시가로 해서 그 상장을 폐지하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거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한번 기록적으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분위기 바꿔갖고 이제는 뭐 애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애플이 어제 JP모건 체이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165에서 17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 요 문구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역사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가 시장을 상승했던 예, 능가했던 S&P 500 능가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매수 시작하자라는 얘기하면서 일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역사상 최고치의 2.11% 밑에 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잘하면 오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사실은 이제 두 분 오시기 전에 네. 그 6월 말쯤에 우리 이프로님 계실 때 애플은 그때 당시로 치게 되면 전주에 역사상 최고치에 올 거라고 제가 한번 예언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주는 아니었고 이번 주에 올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이번 주에 뭐 재차 예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 되면 다음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저는 매일 나올 거니까 계속 연기하면서 예, 틀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이미 시간에서 1%가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제 7일 동안 올라간 이후에 S&P 500이 7일 동안 올라갔던 기록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얼마 안 돼요. 어떨 때는 7월 9일 동안 올라간 적도 있었고 1955년 6월 23일에는 9일 동안 올라갔답니다. 64년에는 7일 동안 올라갔고요. 64년 또 9일 동안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 쭉 있는데 지금도 이번에 7일 동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S&P 500이. 그 다음에 얼마나 됐냐 시장 흐름이 좋아졌냐를 보는 통계인데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7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간 S&P 500의 기록을 세운 다음에 1년 후에는 100% 올라갔습니다. 100%. 주가 지수가 100%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폭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네네. 100% 확률로. 아, 100% 단, 확률로 한 번도, 올라갔다? 예, 단 한 번도 조정받지 예. 않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평균 11.1%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 7일 이후에 아까 하루 빠졌지만 올해 지금부터 1년 동안 보게 되면 결국 시장이 1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통계를 갖고 있다. 물론 통계죠. 통계. 통계지만 기본적으로 통계니까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런 통계가 되게 많아요. 별 통계를 다 냅니다. 뭐 그래서 뭐 엑셀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예. 엑셀만 돌리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해에 주가가 좋았다는 거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근데 7일 동안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언제였죠? 한 2주 전에 나이키 실적이 나온 다음에 너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신발을 태우고 뭐 중국 분들이 뭐 불매 운동하고 하면서 우려했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나이키가 15%가 올라간 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게 이렇게 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거운 주식이니까. 나이키 엄청 무거운 주식인데. 네. 큰 주식이 15%가 하루에 올라간다. 하루에 올라간다는 거. 얼마 이제 무지막지한인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드릴 거 뭐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나 나이키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우리 주린이 분들이 보통 국내 주식 하듯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미국에 좀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30분봉을 제가 쭉 놔야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봉이 쭉 있는데 올라간 다음에 점점 내려오지 않죠. 네. 잘 버티고 있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뭐 총알바지가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 기업에 대한 또 한 번의 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얼마나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지 기준 삼지 마시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예, 따라 사는 게 정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게 아니야 뭐 좀 떨어지면 사겠어 하다가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솔직히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못 삽니까? 근데 겁이 좀 나요. 겁이 난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겁이 난다는 건 뭐냐면 차트를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예. 예. 차트는 가깝고 실적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실적은 멀고. 예. 아마존 오늘 저한테 산다고 물어보면 저는 100% 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저런 말들을 예, 듣고 예. 샀다니까요. 아, 왜냐하면 원래 주식이 뭐 슈카님도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자는 게 맞아요. 정석이잖아요. 네. 우리가 무슨 세력주를 탐색하고 무슨 차트를 그어갖고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뻔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릴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면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그럼 얼마 올라가면 사실 거예요? 그건 그렇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는 사고 언제는 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은 일단 담고 보자. 특히 이제 S&P 500 내 종목들은 사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습관이 돼버리면 적어도 우리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는 후회 없는 투자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갈등하거나 예,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좀 모습 보이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본 부장님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장본 부장님은 업계에 뭐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엔비디아 같은 저런 차트를 보면 겁은 안 나세요? 아니 그건 저는 진짜 갑자기 말을 다 아니 저 아니 그거는 뭔가 표정이 살짝 지금 굳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 제 이제 그 이게 좀 어떤 그런 과거에 네. 우리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뭐 기관 외국인 개인에 대한 그 연말 결산하면 수익률에 대한 차이 네. 근데 우리는 늘 당하는 거야 외국인한테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들어갔던 중국 후광통에 너무나 크게 당했던 그런 기업들 예. 그 다음에 사실 유가가 또 2014년 10월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유가 정부 한약에 들어갔던 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걸 또 한 번에 만회해보자 지금은 아닙니다만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에 또 투자했던 열풍들 그때 또 다 또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쌓이고 쌓여갖고 이제는 이제 이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강해지신 거예요. 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1년째 그 얘기 듣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너무 세,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를. 아마도 내년에도 계속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적이 없는 기업을 차트가 높은 것 같다고는 그건 정말 겁나겠죠. 그런데 이미 실적이란 어떻게 지금 증명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 IB가 증명해준다 그러면 네. 우리는 그 편하게 사는 게 저희는 투자자들로서 어떤 기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했습니다. 요 나이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키 장이 열렸습니다. 예. 아, 열렸습니까? 예. 잠깐만요. 진짜 열렸어. 진짜 열렸네요. 아유, 제가 어제는 확인 못해가지고 오늘부터 보고 있었어요. 네, 잠깐 보고 기사를 또 보고 오겠습니다. S&P 500이 0.22% 올라갑니다. 어제 조금 빠졌지만 오늘 다시 플러스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우만 0.01% 마이너스. 아마 금융주에 대한 조정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은 0.61%로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와. 역시 뭐 안 봐도 아마존, 애플 같은 것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요. 그럼 먼저. 예.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앱인데요. 아마존이 1.21% 벌써 1%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애플도 1%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64, 뭐 구글 0.86 다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스름한 게 다 여기 있는 게 금융이거든요. 네. 금융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물, 30년물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34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주춤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뱅커 아메리카 같은 거 한 1.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머지들은 색깔이 그렇게 뭐 녹색도 없고 예, 붉은색도 없고 예, 우중충한 색깔이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기업들 소식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그 헤드라인 뉴스에 보니까 S&P 500이 어제 하루 그 이제 상승을 멈추고 테크 주식이 일단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네. 6월 달 FMC 아까 말씀드린 의사록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대본 에너지, 옥시덴타 페트롤입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근데 어제 좀 중간에 밀렸는데 오늘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답니다. 유가에 대한 반등을 등이 없고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디디는 아까 말씀드렸죠. 디디가 역시 다시 한번 4%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러다가 진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상장을 다시 접는 게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월풀은 이제 백색 가전 유명한 기업들이죠. 월풀은 JP모건 체이스가 탑픽을 제시하면서 이게 월풀 같은 경우에는 월풀이나 한국판 하이마트인 뭐 베스트바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왠지 세탁기가 좀 후져 보이는 거예요. 네. 바꾸고 에어컨 바꾸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가전제품 만드는 기업들 혹은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고요. JP모건 체이스의 목표 주가는 278달러 28%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아까 얘기했죠. 요 두 가지 큰 IB가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 내려오면서 아까 주가 좀 빠진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35 정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쨌든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10년물 국채 수익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미국 뉴스를 보니까 그 북미 쪽이 그렇게 날이 뜨겁다. 네.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전 제품 쪽이 뭐 예를 들면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캐나다의 밴쿠버 쪽 거기가 그렇게 더운 데가 아니었거든요. 뭐 50도를 간다든지 근데 그쪽은 에어컨이 원래 없어요. 맞아요. 캐나다는 그리고 마치 텍사스가 온도 뭐죠 그 난로가 없듯이 거기 한번 조금만 추워도 막 사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차에 F150에 꽂아갖고 막 이렇게 히터를 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갖고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은 무조건 많이 사는 걸로 지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월풀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 아니면 판매하는 기업들 베스트바이 같은 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대부분 다 시장들이 그렇게 안 좋은 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S&P 500 내에서는 그냥 오늘은 뭐 준수하게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보여드릴까요? 페이팔이 오늘 1.65% 강세를 보여주면서 역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네. 지금 비자카드 역사상 최고치, 페이팔 역사상 최고치, 어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역사상 최고치 다 이렇게 갑니다. 아무래도 미국 소비 쪽이 뭐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사람들이 뭐 카드 쓰고 네. 나가서 긁고 하는 게 네. 많이 되다 보니까 저쪽 소비 쪽 관련해서 지금 결제 기업 같은 데가 다 되는 거죠. 최고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이 카드사들이 보통 그 카드로는 안 합니다. 안 하나요? 네, 카드로는 하는 거는 그 제휴를 맺은 은행이 하는 거고요. 아주 얄밉죠. 뭔가 때릴 것 같은 거 안 합니다, 얘들은. 그냥 쓰면 긁으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 받지 절대 위험한 거 안 하는 아주 얄미운 회사가 비자 마스터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카드를 못 쓰니까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뭐 실적은 뭐 정말 좋겠죠. 왜냐면 이제 지나가면 긁으면 수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제 카드로는 안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금융업종에 지금 S&P 500 매배는 금융업종에 포함돼 있지만 비자 마스터카드는 원래 기술주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예. 네. 긱스라고 하는 그 표본 모델을 보게 되면 분리상에는 기술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빅테크가 뭐 든든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바람에 오늘도 역시 시장 흐름은 예,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금리가 오른 다음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뭐 한동안 바뀌는 느낌이 있었는데 금리 좀 내려가고 다시 성장주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쭉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좀 이미 지났던 한번 그 S&P가 쭉 상승세를 타는 그 모습이 좀 다시 돌아온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이 막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은근히 데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갖고 그냥 시장을 멀리 한동안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워낙 실적이 좋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뭐 한 2년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은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오히려 올해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뭐냐면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어질까라는 그런 예,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면 특별히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망가뜨릴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가 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많은 분들이 근데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편안하게 가자고 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거는 S&P 500의 보통 이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제 예. 뭐 신규 상장 종목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또 다른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뭐 교수님 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오늘은 뭐 저기 이 정도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네. FOMC 회의록에 이제 촉각을 이제 그 곤두세워 봐야죠. 제가 질문 좀 역으로 네.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예. 예. 보통 3일이 되면 이제 느낌이라는 게 소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하고 축하님은? 아, 저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3일째. 이제 진행한 지 3일째. 예, 예, 교수님. 저부터요? 예, 예. 아,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면, 예. 솔직히, 뭐, 아, 저는 그래도 이걸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물어봐 드려야 될 게 있고, 네.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관심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괴리감이 솔직히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추려고 정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래도 축하님하고 저는 방송할 때 너무 편했거든요. 다른 방송 했을 때요. 예. 텐션도 솔직히 둘이 잘 맞았어요. 예. 예.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잘 못 맞춰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좀 머리가 복잡한 게 개인 방송할 때는 이렇게 점잖은 텐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 모니터링 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너가 오두방정이다. 다들 점잖은데 그 이렇게 좀 말이 좀 세고 뭐 그렇다 그래서 아 조금 더 점잖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여쭤봤더니 슈카 덕분에 네. 오히려 밤에 약간 다운될 수 있었던 게 기분 좋게 딱 장 공부하고 딱 끝낸다 좋다고 하던데. 제가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점잖은 사람인데 이 가끔 이 개인 방송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텐션이 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너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서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는 좀 점잖은 진중한 이런 학생의 모습으로 이제 교수님과 위원님들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호흡 잘 맞춰서 좋은 방송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미국 투자, 해외 투자, 중국 투자에 모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더 좋은 뉴스와 또 새로운 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 참가해 주신 우리 박종호 교수님과 그리고 마지막 장우성 본부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